우와! 우와! 사람 일어나는 줄 알았네. 바글바글 하다. 머리를 잡아야 된대요. 비닐류가 많아서. 방울진이 장명리 사랑했니? 리카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원투가 아니라 숭어 낚시입니다. 숭어 낚시. 지금 숭어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찌낚시로 숭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밥 쳐서 공갈 낚시. 근데 지금 여기가 포인트인데 여기 물이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다른 데 포인트를 한번 가보고 없으면 내양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숭어 있으려나? 여기 찌낚시는 많이 하던데. 깜짝이야니 어서 오세요. 지금 비가 왔다 안 왔다 합니다. 밑밥을 챙깁시다. 밑밥. 숭어 좀 팍팍 뛰어야 될 텐데. 많은데? 왜 이렇게 많지? 오, 여기 핫한가 봐. 여기 사람 너무 많아. 와, 우와! 믿지 못할 광경. 사람 왜 많은 줄 알아? 바글바글하다 그냥. 여기 바글바글하네. 고기 여기 바글바글하네. 어머 놀래라. 여기 저 고기 여기 바글바글하네. 저기 앞에. 고기 바글바글. 아저씨 저다 숭어예요. 저 숭어가 떼거리예요. 좀 몇 센치인데요 저거요? 20cm 애들이요. 네, 오늘 잘 봤네 여기. 저것들이요. 전부 다 닭고기예요 저거요. 저 던지면 저 욕먹겠죠 저도. 저도 저기 살포시 던지면 욕먹겠죠. 욕 안 먹어요. 오, 아씨, 잡았다. 잡았다. 이거 대박 포인트다. 아, 어쩐지 사람이 많더라. 여기 되게 항상 올 때마다 사람이 많았어. 찌 포인트. 여기 앉으면 안 될까? 여기 해도 될까요? 오예. 명당 자리. 우와! 여기 잘했어. 그럼 채비는. 뭐냐면 내가 낚싯방에 이거 떨어졌었는데 낚싯방에 가가지고 고쳤거든요. 아저씨 보고 이거 숭어 채비로 좀 해주세요 했더니 숭어 채비로 해주셨어. 채비는 아저씨 밑밥 없으세요? 좀 밑밥 제가 투척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빚 만 원 주고 샀거든요. 만 원이나 주고 샀나? 네. 포갱인가? 돈이 안 버리진다고. 네. 이렇게 카드 채비에 미끼는 안 달아줘요. 공갈 채비라서 공갈. 채비는 이거 추만 들고 보여드릴게. 이 낚시방 아저씨 보고 숭어 채비를 해주세요 했더니 다 골라주셨거든요. 채비는 엄청 간단해. 그래서 내가 아저씨 저 채비 하나도 없는데 채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사매든 뭐 구슬 넣고 뭐 쿠션 넣고 망고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이러시더라고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
네, 저도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랬지.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이거 있죠. 이거를 달고, 그냥 밑에 핀돈에 카드 채비, 두루루루 달아주시고, 밑에다가 그냥 추. 끝이에요. 곰곰우 찌찌 곰곰우 찌찌 안 쓴.. 쓴다 그럼 저 막대 쓴 거 봤죠? 보이죠? 얘들아 봐봐 이러고 이제 밑밥 뿌려줘 얘들아 내찌로 와 얘들아! 이거 뭐예요? 찌 뭐예요? 이거 숭아 나한테 오라고! 내 밑밥이 더 비싼 거! 맛있는 거! 저기로 다 몰렸어! 이거 거의 실내 낚시 카페 수준인데? 내 거에는 왜 안 오냐? 내 거가 맛이 없나 봐! 다시 빨리 제대로 게스팅 하자! 정신 차려! 고모고모! 오 대박 안녕하세요 아잉크 맞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잡으셨어요 숭어? 아, 지금 왔어요 아 지금 오 몇 개 잡았다 나이땅 튀어라 이러고 카메라 돌려 빨리 지금 아씨 잡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찍어라. 아, 잠깐만 있어. 만나. 만나. 마늘에 걸렸다, 만나. 마늘에 걸렸다, 숭어. 나도 저래 잡아야 된다. 집중한다. 진낚시 졸잼. 얘들아, 여기도 먹이 있어. 가까운 거 먹어. 저 아저씨한테만 간다. 대박. 아저씨 밑밥 어떻게 섞으셨어요? 곰쟁이 세 개. 색깔 저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아저씨한테만 가지? 나도 저쪽으로. 곰곰이. 야, 핫플레이스였던 것 같다. 아니야 잡을 수 있어 기다려봐 나 잡으면 어떡할래 잡으면 어떡할래요 형 계속 나 무시하시는데 지금 근데 내가 초보찌라서 그래요 곰곰이 야 핫플레이스 던졌다 지금 비가 많이 온다 지금 비가 쏟아지는데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잡아야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빠졌어! 오 마이 갓드! 오 마이 갓드 아저씨! 오 마이 갓! 지금 언제 이렇게 누워서 팍 들어가길래 내가 팍 올렸는데 내가 너무 소심했어 내가 너무 소심했어 잡았다. 20cm는 넘는데? 한 25? 25 정도? 이렇게 쉽게 저도 잡으면 초보자도 쉽게 잡습니다. 내가 이놈을 아저씨 저거 뭐예요? 뱅에돔 같은데. 우와 뱅에돔이요? 진짜 근데 한번 볼 수 있어요? 보면 되잖아. 예쁘죠? 이것도 쫙. 뱅이도 나왔다. 축하드려요. 나 이 찌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는 거 재밌는데.
진짜 막 누나여서 나는 비록 잘 못 잡지만 사람들이 많이 잡잖아. 근데 저 화면으로 보여줄까? 내 얼굴 말고 오늘 이걸로만 합니다. 막대가 제 거예요. 막대. 이게 내 거. 너무 캐스팅. 잡았다. 잡았다. 두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째. 두 마리. 고모고모. 뭐야? 나도 잡았다. 나도 잡았다. 그건 비닐봉지. 오씨, 나도 잡았네. 뭐야 이거? 조립대. 제일 큰 놈 잡았네. 너무 무거웠어요. 거무거무. 예스. 세 마리 숨어 잡아야 되는구나. 수호는 머리를 잡아야 된대요. 비닐류가 많아서 수호는 머리를 직대로 잡아야 되는데 팁을 알았어. 누나 소리 듣고 나 오늘 그냥 한 마리가 목표였거든요. 그러면서 채비를 샀어. 근데 이렇게 많이 잡을 줄 몰랐어. 옆에 이거 누가 버리고 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까지 잡읍시다.